안녕하세요. 청진 1위 방파제에 나와봤어요. 여기서 뭐가 나는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봤어요?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답니다. 저 배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? 학꽁치 쌍끌이 하는 거예요? 학꽁치가 이렇게 안 나는데 맞아 쌍끌이에 가는 거예요? 아. 학꽁치 쌍끌이 하는 거래요. 이 사람 또 지나가다가 배가 보이길래 들어왔는데, 오늘 배가 많이 떴네요. 바람은 매서운데, 학꽁치 쌍끌이를 하고 있답니다. 정진은 학꽁치가 가까이 붙질 않아서 낚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. 다음 방파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세요. 아, 멋있네. 멋있어. 자, 다음 방파제. 다음 마을로 왔어요. 여기는 따개비 마을인데요. 이곳은 상황이 어떤지. 어떤 어종이 올라오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석동에는 학꽁치 얼굴을 좀 봤답니다. 저 달림을 한번 볼게요. 세 마리, 네 마리. 와, 크다. 한가 네 마리. 오늘의 개선장군이시네요. 지금도 올라오나요? 지금은 안 올라와요? 공장은 끝났어. 하는 거 뭐라? 이거는 4시 넘으면 안 그죠? 4시 넘으면 안 되네요, 너. 어제 우리 여기 1시 반에 왔었는데 2시 반까지, 3시 반까지 기다리다. 어제는 아예 한 마리도 안 나왔더라고요. 한 마리도 못 나와. 안녕하십니까? 사진 찍어 지금 인터넷에 올린다. 단디 폼 잡아라. 많이 잡으셨습니까? 제일 많이 잡아서. 와, 진짜 크다, 이거. 와, 이거 진짜 맞다. 크네요. 이거 좀 비웠어. 와, 진짜 크다. 많이 잡으셨네. 우리 여섯 마리, 일곱 마리 정도. 네. 대박이다. 일곱 마리, 여덟 마리. 여덟 마리. 오, 이거 고등어만 하네, 이거는. 와, 야, 크다. 거기 가자. 와, 나온 것도 아니고, 나온 것도 아니고. 크다. 응. 아이고, 몇 시에 나오셨어요? 오늘 황금만 사실 좀 제법 잡았어요. 예. 광어 때문에 광어가 붙어가. 광어가 오늘 붙었구나. 광어가 붙어가지고. 야구로 올 수도 있잖아요. 두둥이가 아직 거기서 산란 안 했다는 얘기라. 산란 아직 안 했습니다. 산란 안한 상태니까 이제 두둥이가 막 팔았잖아요. 산란하면 여기까지 막 이게 좀. 내려 너무나 멋있습니다. 산란하지 않는 학꽁치. 아, 이 두둥이가 길이가 장난. 이분이 잡으셨습니다. 이분이 잡으셨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봐, 이거 이거 완전 금꽁치입니다 여기. 우리 와 이거 진짜 크네요. 완전 큽니다 이거는. 이게 23이 23인데. 예. 와 24, 43. 40 정도 되겠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석석석도. 아직 안에 조사님들이 계시니까 더 학꽁치가 나오는지 확인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세요. 아,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와,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올라옵니다. 와, 바람 좀 엄청 차다. 어제 좀 됐습니다. 아닙니까? 아, 늦게 오셨구나. 오늘 도자리가 거의 못 바람 때문에 저기 못 하겠어.
찍어도 아니까 너무 좋아요 올라옵니다. 와, 크다. 진짜 크다. 어, 왔다. 맛있게 가져와야겠다. 완전 큽니다. 와, 아, 진짜 큽니다. 정말 잘 잡으시네요, 이분. 장갑을 꼈는데는 맞습니다. 아. 앉았습니다. 찍어. 마셔, 마셔, 마셔. 뭔데? 그렇게. 와. 아. 웃잖아. 터지면 웃잖아. 잡아가 붙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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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맞습니다. 아, 찾았다. 아깝다, 아깝다. 에이. 오, 옵니다, 옵니다, 옵니다. 와, 옵니다. 올라와요. 올라와요, 올라와요. 와우, 축하드립니다. 어, 씨알이 너무 좋아요. 씨알이 정말 커요. 와. 와, 진짜 큽니다. 와. 아, 감사합니다. 오. 어, 귀여워요? 네. 오늘은 형광등급 항공실을 볼 수 있어서 너무, 기분이 좋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고요.
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